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성하산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지식 소믈리에라고 제가 스스로를 일컫잖아요. 예, 사실은 뭐 지식 소믈리에이기도 하지만 와인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일단 와인 소믈리에가 되고 싶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예, 와인 지금도 자주 마시고요. 근데 중앙 썬데이 기사를 보니까 이게 367년 전에 우리 제주 해안에서 이제 발견된 표류하다가 이제 구출되죠. 하멜이라고 이제 네덜란드 사람이죠. 동인도 회사. 근데 와인이 구세주였다라고 하는 좀탁 저의 그 뭐지? 시선을 사로잡는 이 기사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볼까요? 한반도 첫 와인 귀족 하멜 표류기. 포도주 부상 선원들에게 매우 유용. 조선인들이 맛을 보더니 기분이 좋아져. 그 당시에 막걸리 같은 거 드시지 않았을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죠? 그래서 와인 언급한 이기지, 이람 연기라는 책에서는 1720년 베이징에 가서 맛을 보고 기록을 했는데 맛이 상쾌해서 신선의 음료보다 낫다고 했, 와. 신선의 음료 뭐 마셔봤나, 이 사람? 뭘 어떻게 알아, 이거? 어쨌든 볼까요, 한번? 강풍을 만나서 표류하던 오디세우스에게 바다의 요정 칼립서가 건넨 것은 포도주였다. 대리석같이 매끄러운 몸매를 자랑하던 또 다른 요정 키리케가 오디세우스에게 나눠준 건 역시 붉은색 포도주였다. 그래서 오디세이아에서 나오는 그죠? 포도주에 대한 그런 이야기죠. 호메로스는 와인을 난파당한 자에게 건네는 생명수로 묘사하고 있다. 여러분 그 선원들한테는 역시 그 상하지 않은 물 같은 게 중요할 테니까 포도주 같은 게 굉장히 중요했겠죠. 그쵸? 네. 포도주는 이제 알코올 성분이 있으니까 그쵸? 잡균들 같은 게 비교적 덜했을 거고 그죠? 네. 살다 보면 느닷없는 강풍을 만나 속절없이 고꾸라지는 수가 있고 그럴 때일수록 당황하거나 투덜거리지 않고 와인 한잔 음미하면서 지혜를 구하라는 뜻일까? 네. 모르고요. 그죠 뭐야? 어쨌든 한반도 최초의 와인 역시 태풍과 함께 왔다. 아, 1653년 8월 일본 나가사키로 향하던 네덜란드 선박 스페르베르호는 제주도 해안에 내동댕이 쳐진다. 하멜 표류기의 하멜이 그죠? 떠내려오는 거죠. 헨드릭 하멜. 난파당한 배 안에서 그들은 밀가루 한 포대에 베이컨 한 통과 더불어 스페인제 붉은 포도주를 찾아냈다. 스페인제니, 스페인도 여러분, 그, 와인에, 여러분, 스페인 와인 우리나라에서는 유명하지 않지만, 아마 와인 생산량으로 따지면 세계 1위일 겁니다, 아마. 스페인의, 어디더라, 리오하 지방, 이런 데가 유명하죠. 템프라니오라고 하는, 또, 가르나차라고 하는, 굉장히 진한 포도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맛있는 포도주 많이 만들어요, 스페인도. 네. 포도주는 부상당한 선원들에게 매우 유용했다고 하멜은 적고 있다. 대항해 시대 네덜란드 선원들의 생명을 구한 것은 흔히 고다치즈로 알려진 고단백 하우더치즈 그리고 포도주였다. 여러분 고다치즈 같은 것도요, 그쵸? 네. 단백질도 있고 그다음에 좀 치즈 같은 건 이제 비타민 같은 것도 조금 들어있기 때문에 그죠? 많이 들어있나? 조금 들어있나? 모르겠다. 칼슘도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항해할 때 도움이 됐겠죠? 그리고 항해할 때 여러분, 그런 거, 뭐지, 뭐, 구루병인가? 뭐 이런 거 걸릴 수 있으니까, 그, 비타민C, 뭐지, 감귤류를 챙겨가는 게 도움이 되죠? 그죠? 근데 그 감귤류를 그거 한 것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그죠? 그것도. 근데, 영국 해군, 영국, 그 옛날에 영국 해군들은요, 그래서 그걸 알아내고 나서 꼭, 그, 배에다가 라임 아시죠? 여러분, 그, 아주 레몬 같은 거, 시큼한 거, 라임을 싣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영국의 해군을 지금도 라이머라고 하죠, 라이머. 그죠? 어쨌든 그런 거. 그 다음에, 언어가 통하지 않고 생명의 위협에 노출돼 있던 하멜 일행을 구한 건 역시 와인이었다. 8월 19일 하멜은 이렇게 적고 있다. 한 통의 붉은 포도주를 들고 가서 우리가 바위 틈에서 발견한 회사용 은술잔에 술을 따랐다. 그들은 포도주를 맛보더니 좋은지 연거푸 술잔을 기울였는데 나중에는 대단히 기분이 좋아진 것 같았다. 술 취하니까 기분이 좋아졌겠죠, 모르죠. 한반도 최초의 와인 기록이다. 오, 그러네 이게. 야, 재밌다. 효용실록에 따르면 당시 행정 책임자는 제주 목사 이원진이었다.
급히 현장에 파견한 지휘관은 대정 현관 건국준과 판관 노장이었다. 이두 사람이 마셨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죠? 하멜의 기록과 달리 실록을 비롯해서 조선의 기록에는 와인 관련 언급이 전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으로 와인을 마신 주인공은 건국준과 노정이다. 언어가 통하지 않던 상황 속에서 와인은 중요한 소통 수단이었으며 덕분에 하멜 일행은 광해군의 제주 유배지로 숙소를 옮기는 특혜까지 누리게 된다. 그렇구나. 제 광해군 때였구나. 와인이 큰 역할을 한건 맞는 것 같네요. 그렇죠? 여기 전남 강진군 하멜 기념관이 하멜이 기념관이 전남 강진군에 있다네요. 저 장흥군에 사는데 가까우니까 가봐야 되겠네. 그래서 하멜은 17세기에 오디세우스였다. 어쨌든 그런데 13년 동안 하멜은 조선 땅에 억류돼 있어야 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한국어에 가장 능통했다는 마테우스 에포켄의 증언에 따르면 하멜 일행 가운데 일부는 조선 여성과 살림을 차렸다. 그렇다면 최초로 와인을 기록한 한국인은 누구였을까? 이것도 재밌네요. 300년 전에 베이징 여행자 이기지, 이름이 이기지인가 본데요. 그는 남당을 비롯한 베이징의 가톨릭교회 성당을 7번이나 방문하고 굉장히 서양국에 관심이 많았나 봅니다. 그쵸?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서양 선교사들과 답방을 받아서 천문지리와 과학을 논하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와인을 수차례 접하게 된다. 여러분 기독교에서는요 와인이 굉장히 포도주가 신성한 그런 음료죠. 그렇죠? 그 예수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죠? 1720년에 포도주색이 검붉고 맛은 매우 박렬하여 박렬의 방은 저거 향기가 풍기는 거 아닐까요? 맹렬하게 향기가 풍긴다는 뜻이겠죠? 상쾌하다고 적고 있다. 향기가 매우 짙다. 그렇죠, 여러분. 포도주는요, 향기가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향기가 80% 정도 차지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의 와인 체험은 계속된다. 포도주 세 잔을 내왔는데 지난번에 마신 것보다 맛이 더 좋았다. 나는 연고푸 두 잔을 마셨을 뿐인데도 많이 취했다. 여러분, 연고푸 두 잔을 마시면 많이 취합니다. 자, 아무리 입에 들어갈 때는 상쾌하고 목으로 넘어갈 때는 부드러워 그 맛을 형언할 수 없었다. 선인의 음료라 하더라도 이보다 낫지는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짜 맛있는 와인 마시면 이건 진짜 대박이죠. 와인 맛을 아는 사람이네. 조선인인데. 야, 앞서가는 시대를 그죠. 이리하여 이기지는 해외에서 서양 와인을 체험한 첫 번째 조선인이며 최초의 와인 시음기와 제조법을 남긴 주인공이다. 식사를 대접하려고 하기에 이미 먹었다고 사양하니까 서양 떡 30개를 내왔다. 그 모양이 우리나라의 박계와 비슷했는데 부드럽고 달았으며 입에 들어가자마자 녹았으니 참으로 기이한 맛이었다. 이거 뭐냐? 마들렌느 아닌가? 아니면 카스테라인가? 뭐 마들렌느라는 거 아닌가? 만드는 방법을 묻자 사탕과 계란 밀가루로 만든다고 했다. 서양 떡, 카스테라? 마들렌? 뭐 이런 거? 여기서 말하는 서양 떡이란 무엇일까? 그의 기록과 베이징에서 만났던 다양한 국적의 서양 신부들 가운데 소림이라 적고 있는 조셉 수아레즈 등 포르투갈 신부들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볼때 카스텔라의 한 종류다. 그래서 어쨌든 이기지는 소림을 통해서 수아레즈를 말하는 거죠. 포도주 만드는 레시피와 서양 고약의 사용 방법을 알아냈다. 그는 서양의 신부들에게 조선의 종이와 약과 전복 등과 함께 조선 시루떡 두 천합을 만들어서 담례를 건넨다. 재밌다, 그죠? 재밌습니다, 그죠? 이게 재밌네. 이기지라는 사람이 귀국해서 남긴 일함 연기는, 그죠? 조선 사회의 그랜드 투어와 문체 혁명의 바람을 일으킨다. 재밌다, 자, 재밌습니다. 이거 한번 봐야 되겠네. 나중에. 그죠? 이거. 일암 연기의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상으로 재미있는 와인 관련해서 이 조선과 와인의 연관성에 대한 기사를 쭉 읽어봤는데요. 재밌다. 그죠? 이거. 와글와글이라는 거. 이분이 지금, 가만있어 봐. 어떤 분이야? 쓰신 분이 손관승 인문 여행작가라고 하는 분인데, 이거 재밌다. 와글와글 이거 시리즈 나올 때마다 조금 한번 좀 해봐야 되겠다. 그쵸? 재밌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예, 시청해주셔서 여러분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저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고요. 예. 내일 또더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